네, 오토케 AC503 원터치 배경판 이거 접는 방법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큰 사이즈 제품. 네, 방법은 똑같습니다. 가장 중요한 거는 맨 처음에 자, 먼저 양 끝을 잡고 반으로 딱 접어줍니다. 네, 이런 모양으로 반으로 접어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자,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똑같은데요. 저는 오른손 잡이니까 오른쪽으로 하겠습니다. 여기 라운드 된 부분을 잡고 이렇게 안으로 넣으면서 자기 쪽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이렇게 안으로 좀 넣으면 이 원이 세 개가 돼요. 하나, 둘, 셋. 이렇게 되면 다 접힌 겁니다. 그럼 이 세 개의 원을 잡고 딱 균일한 크기로 맞춰주시면 네, 간편하게 접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다시 펼 때는 이제 주변의 사물들 주의하시고 이제 팡 펴지다 보니까 한쪽만 잡고 놔주시면 바로 원터치로 이렇게 펴지게 됩니다. 그리고 꼭 이렇게 양쪽으로 손으로 안 잡아도 되고 바닥에 놓고 이렇게 살짝 누르면은 이렇게 반으로 접혀요. 네. 반으로 잡고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싹! 네. 저도 한 5번 해봤는데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. 간편하게 이렇게 접을 수 있습니다. 하다 보면 아 요렇게 밑에서부터 이거를 이렇게 끌어오다 보면 요렇게 접힐 때가 있거든요. 요렇게 반으로 접히면 안 됩니다. 요렇게 접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. 그럴 땐 다시 펴셔가지고 대칭이 되도록 요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접고 라운드를 가지고 딱 넣으면서 요런 식으로 간편하게 접으시면 됩니다.